자, 여러분, DAP 사생활 5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며 시작하시죠. 햄사 씨! 예,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린 BAPSR 반갑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희가 공연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아. 네, 우리가 원래 약속을 잘 지키는 그룹입니다. 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오해 말아주세요. 하고 싶은 자, 말이에요, 읽는 거예요. 원래는 한 회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우리 베이비들이 BAP 사생활을 너무 사랑해 주시는 바람에 네네. 총 2회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와~ 멤버들 기분이 어떠세요? 날아갈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젤러 씨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 자, 태현 씨 어떠세요? 아, 너무 힘드네요, 여기. 와, 정말. 간다, 와. 와, 대박이야. 일단 정말 저희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도 네, 정말 네. 너무 즐겁게 네, 네, 네. 했기도 했고 또 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맞아, 맞아. 또 이렇게 다시 나와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네, 정말 기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BAP의 사생활은 국내에선 IMBC 헤어 앱으로 중국에선 제가 너무 이상하게 읽었네요. IMBC 헤어 앱으로 중국에선 라이칸싱 그리고 에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젤로 씨, 에미로 올라온 질문 좀 읽어주세요. 에미요? 네. 아니, 대본에 있어요. 아니요, 대본에 있습니다. 아, 예, 예. 아니, 오랜만에 해서. 자, 젤로야, 정신 차려야지! 자, 젤로야, 정신 차려야지! 됐어, 오케이. 자, 읽어주세요. 베이비멍 언더락 BAP님께서 네네. 멍시네요. 멤버별로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하나씩 골라주세요. 이유도 궁금하답니다. 아, 제가 하이라이트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네. 메들리 리스트도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페르마타. 아, 페르마타. 네. 페르마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노래가? 페르마타는 보컬 이제 네 명만 네. 아주 섹시한 곡이에요. 끝난다고? 아, 죄송합니다. 예. 아주 섹시한 곡이고 예. 또 보컬 곡이에요. 처음인가요? 보컬끼리 한 게? 아, 네 명이서 하는 건 처음이죠. 네, 네 명이서 처음으로 하는 곡이라서 또 곡도 너무 좋고 또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저희 이번에 그 누아르 안에 래퍼끼리만 한 노래가 하나 있고 그렇죠. 보컬끼리만 한 노래가 하나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페르마타라는 네. 그 곡을 사랑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주소서도 좋아요. 아, 주소서도 좋아요? 주소서는 하나만 고르시라고요. 하나만요? 네. 아, 너무 좋은 게 많은데. 페르마타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자, 눈빛 교환 30초 가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페르마타라뇨? 아, 죄송합니다. 대현 씨는 뭐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 정말 모든 곡들이 다 네. 좋긴 한데 좀 그중에서 이제 Ribbon in the Sky라는 곡이 Ribbon in the Sky 저는 정말 There's a Ribbon in the Sky 그 노래 아니고요. Up in the 예. 그것도 아니죠. 아, 예. 네. 이번에 이제 영국 형이 작사 작곡한 이제 곡 중에 한 곡인데 진짜 좋아요. 저는 그 곡이 정말 자, 은채 씨. 너무 멋있었어요. 예. 죄송한데 반성합시다. 오늘 너무 막 던지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종업이. 네. 솔로곡 네. 지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지금은 이미 공개된 곡이죠? 네, 공개된 곡. 그럼 정호 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예, 별 큰 감흥은 없고요. 네. 좋은 노래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종업 씨는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요? 없어요? 지금? 저는 인트로곡, 르 누아르. 아, 이것도 굉장히 좋은 곡이에요. 그게 누아르라고 읽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자, 좋아하는 곡이 뭔가요? 제가 누아르라는 인트로곡입니다. 아, 예, 예. 이제 전통 이제 재즈의 장르라는 그 뼛속에 깊은 그 네. 이제 장르의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아직 네, 그 노래... 저거 스팟 공개가 안 됐어요. 네. 아, 그래요? 정말 그 재즈의 그 깊이를 잘 살린 거예요. 아니, 저거 스팟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재즈의 깊이가 어떤 거예요? 그런가요? 너무 보완하나요? 재즈의 깊이가 어떤 거예요? 그 오래된 전통 속에 있는 오래된 음악의 그 자, 그래서 젤로 씨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다 너무 좋습니다. 자, 2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자, 젤로 씨 읽어주세요. 2번이요? 예예 라일러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숙소에서 4명이 생활 중이죠? 응? 집안일은 주로 누가 하나요? 아, 이거는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5명이서 살거든요. 네, 3번 질문
읽어주세요. 틀리셨어요? 매일매일 영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베이비들이 매일 밤 좋은 꿈 꾸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네. 베이비들에게 길게 굿나잇 인사해주세요. 아. 그리고 오빠들도 건강 챙기시고 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러면 보내주셨네요. 젤로시부터 빠르게 잘자요 인사 한 번씩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자요 성시영 선배님이죠. 젤로시부터 잘자요. 잘자요. 아, 다시 안 돼. 제가 한마디 해주세요. 종업 씨. 네. 이제는 종업 씨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 우리가 연기를 했잖아요. 네. 종업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종업 씨도 이제 앞으로 새로운 모습을 더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종업 씨 네. 마음속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그 악한 기운으로. 자, 하나, 둘, 셋. 잘자. 좋은데? 자, 영재 씨. 하잖아.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잘해. 하나 둘 셋. 알았어. 배워드릴게요. 둘 셋. 오늘도 고생했어. 잘 자. 강아지 같대. 자. 대현 씨. 강아지 취급을 당하다니. 전 뭐 하나도 안 했어요. 해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잘 자. 오 설렌다. 청춘 영화 같아. 설렌다. 앵콜. 하나, 둘, 셋. 잘 자. 저는 사기 먹어서 입술이 굉장히 빨갛게 나와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 안 가르시네요? 하나, 둘, 셋. 잘 자. 잘 자라고. 오, 약간 방역.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거? 휴머니즘적으로. 자, 여러분. 좋습니다. 자, 팬분들이 팬들이 베이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 중국 베이비들이 오빠들 많이 사랑하고 용국 오빠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쉬다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오빠들 열심히 응원할게요. 중국 베이비들이 오빠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짜요. 자, 저희도 와이니 와이니 먼. 네. 자, 종업 씨. 네, 그러면 이제 헤이오 앱엔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헤어 앱이요. 이거죠? 이제 그쵸. 설렌다고 오늘 찬이 오빠 너무 멋있다고 입술 왜 이렇게 잘 어울리시냐고. 용국 오빠 보고 싶어요. 네. 용국 오빠는 잘 있어요. 네, 오늘 봤어요. 네. 아, 그럼 당연히 보세요. 아, 오늘 봤다고요. 오늘 코디 예쁘다고. 예. 스타일리스트가 오고 있네요. 유영지 오빠 잘생겼다. 왜 이렇게 빠릅니까? 오늘 개인 티저 너무 멋있었어요. 종업이 오빠 잘생겼어요. 잘생겼다는 질문이란다. 아, 왕자병 생기겠다. 네, 댓글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자. 오, 둘이 잘 통한다. 어? 뽕. 호흡이 맞아 오늘? 자. 네. 네, 첫 번째 코너를 들어가 볼 텐데 이제 네. 첫 번째 코너는요. BAP의 새 앨범 토크 시간인데요. 와우. 다음 주 월요일 7일이죠. 네, 저희의 새 앨범이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와우. 박수 한번 네. 주세요. 아따가. 네, 앞으로 나올 새 앨범 네. 소개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저희의 두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네, 세컨드 풀 앨범. 누아르. 자, 앨범 타이틀은 누아르고요. 13곡으로 구성된 이번 정규 앨범은 보컬 라인과 래퍼 라인의 유닛 곡과 종업의 자작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타이틀은 일렉트로닉 팝곡인 좀 더 이렇게 성우처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스카이다이브입니다. 아, 못하겠어. 너 한번 해봐. 성우처럼? 아, 성우, 전문 성우 있거든요. 네. 앨범 타이틀은 누아르고요. 이게 뭐야? 성우분들이 누아르고요. 아, 이건 성우분들을 무시하는 예.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를 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미지와 티저들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아 그렇죠. 오늘 네. 딱 마무리 졌어요. 그죠? 오늘 저랑 종업이랑 젤로께 나왔죠. 네. 어제 용국이 형과 저와 힘찬 형이 공개됐고 네. 네,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살짝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네네. 지금까지 이제 오픈된 티저 이미지에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간 권총 조준경 네네. 이미지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예예. 의미를 궁금해한다고 팬 여러분들이 가리코 넘어간다? 그러시네요. 가리코 넘어간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가리코 넘어갑니다. 네. 네. 저 일단 그 의미도 의미인데 개인적으로 예. 그 멤버 각각 멤버의 티저가 나왔잖아요. 네네. 어떤 멤버의 티저가 가장 인상 깊은? 인상 깊은지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네. 젤로군이 아 제임스 본 날랐죠.
뿅! 제본 제본 뿅 장면이 아주 아, 다른 게 인상적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태현 씨는요? 저는 진짜 약간 개인적으로 종업 씨요. 와, 종업이 멋있어요. 종업 씨의 그런 새로운 모습들. 아주? 네. 저는 그 모습들을 꼭 팬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영재 씨. 저는 용국이 형 거. 야, 영상... 부자인가 봐요, 용국이는. 부자냐고요? 왜요? 왜요? 돈을 태우던데요? 야, 아주 값비싼 돈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집회 중에 아주 비싼 집회를 태우고. 그러면은 일단 예. 저희가 이제 공개된 영상을 이제 한번 볼 텐데 첫 번째 영상은 이제 아, 수록곡 아, 보진 않고요. 네, 첫 번째 이제 영상 수록곡 예, 예. 메들리 영상이에요. 네. 네. 그게 공개가 됐었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곡들이 좋으셨나요? 진짜 당황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진행하는. 오랜만에 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거기 들어본다는데요? 아, 이거 먼저 지금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막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잠시만요. 일반판의 앨범 커버도 지금 공개됐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쵸? 그 앨범 커버는 용국군이 네. 예,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그 앨범 커버가 됐는데 앨범 커버도 비밀이 있지만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 뭐 그렇죠. 네. 그게 용국이 형이 바쁜 와중에 이제 계속 네. 회사에 그 담당하시는 형이랑 네. 계속 컨택을 하면서 뭐 저희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하면서 네. 이제 형이 직접 참여해서 디자인을 했고 이번에 아, 전에 것도 계속 용국이 네. 형은 앨범 아트웍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참여를 네. 하셨었고 드디어 이번 거는 예. 좀 더 형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죠. 예. 거의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뭐예요, 빨리 뭐예요? 빨리 해서. 드디어 마토끼가 빠졌습니다. 아. 앨범 커버에. 그렇죠. 마토끼가. 저희 얼굴이 들어가죠. 아니, 팬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요? 제가 BAP를 좋아하는지 아. 마토끼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왜냐면 앨범을 사면 저희 그 사진보다 이제 마토끼가 항상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여러분의 소원이 예, 성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네. 이제 수록곡 메들리가 영상이 공개가 됐기 네네. 때문에 한 곡씩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들어주세요. 뮤직 큐. 아유 실수해요. 이게 누아르라는 하셨다. 인트로 곡이죠. 그렇죠. 종업 씨가 참여한. 힘찬 씨도 참여했고 영재 씨도 참여했고 예 다 참여했죠. 자, 이 노래는 느와르라는 건데 저희 인트로 곡으로 저는 굉장히 이 곡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게 르 누아르라고 네. 예, 만 잘못 읽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네. 피아니스트 분께서 예.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또 참여를 해주신 곡인데 자, 이분 피아노를 듣고 있으면 누구요? 저희 커피숍 도와주셨다. 아, 아 정말 잘하시는 분이세요. 재즈에서 네. 네,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한국에 예. 저희가 알기로는 한국에 자주 안 들어오세요. 가끔 들어오실 때 운 좋게. 네, 근데 저희가 또 운 좋게 항상 그 앨범 준비할 때와 그런 타이밍이 잘 맞아서 이번에도 또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곡 자체가 너무 퀄리티가 좋게 나온 곡인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네. 네, 르 누아르는 네. 네, 여러분 르라고 발음하는 건 이제 남자의 그런 남성적인 이런 단어래요. 그래서 느와르라고 읽어도 르 김임찬 씨. 르찬. 르찬. 김르찬 씨. 네, 그럼 다음 곡도 자. 한번 들어볼게요. We can sky dive free fall. 타이틀곡이죠? Sky dive free fall. 자. We can sky dive. 아 이거를 종업군이 타이틀명을 바꿔야 되지 않냐? 뭐라고요? 우오로 우오 우오 계속 We can skydive free for 우오 윈스턴이 떠오르냐? 게임에서 빠져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가 타이틀곡이고 예. 이번에 또 저희가 새로운 네네. 저희와 처음 작업을 한 이제 진석이 형이 네네. 최진석 형님의 곡으로 써. 또 이제 네, 뭐 친분이 아주 돈독하신가 봐요. 아, 저희 녹음해서 굉장히 친했어요. 아. 일산 사시거든요. 아. 저희 집에 놀러가서 형이 밥 해주기로 했어요. 되게 외국 분이시요? 외국 사실 한국에서 그러니까 형이랑 얘기를 나눠봤을 때 네네. 형도 원래는 해외에서 먼저 곡을 네. 작업을 하시면서 해외에 계신 아티스트 분들한테 곡을 팔다가 네.
요즘에 K-POP이 조금 많이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 해외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명해져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컨택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국 곡을 작업하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여기에 비하인드 네.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녹음할 때 저희가 한 번 불렀는데 좋다고 그럼 무조건 외국 분이시니까 아 이거라고 이 뉘앙스라고 필이라고 아, 저는 사실 좀 그런 게 네, 걱정이 자꾸 되더라고요.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열성을 다해서 녹음을 하고 싶었는데 네. 다섯 테이크를 받았어요. 네. 아 다섯 테이크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일곱 번 불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아. 형이 거기서 오케이를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제가 볼 때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네. 했는데 형이 굉장히 아 예. 괜찮다고. 외국 분이 걱정하지 말라. 아,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고. 아, 너무 아주 예. 살짝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정말 잘 나왔어요. 네, 잘 정말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네 다음 곡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야.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거 확 확 많은 게 영국입니다. 아실걸요? 아 그런가? 그럼요. 자 이 곡은 또 용국이 형과 네. 이제 또 김창락 작곡가님이 또 네, 함께 작업을 해주신. 리본 인더스가 대현 씨가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곡이니까 대현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곡은 정말 약간 용국이 형이 일단 작업을 했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해준 이제 창락 형이라는 김창락이라는 작곡가랑 함께 했기 때문에 네, 좀 김창락, 편하게 김창락, 네, 김창락 씨 FNC로 네. 가셨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편하게 작업을 했던 곡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멤버들도 뭔가 그냥 다른 분들하고 녹음할 때보다 좀 더 많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그렇죠. 꺼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의 가장 좋은 파트가 방금 나온 대현 씨 파트인 것 같아요. 대현 씨 네, 네, 목소리가 엄청 잘 어울려요. 네. 되게 녹음을 엄청 끝까지 잘했어요. 브리처 크레이지 그런 아까 그 앞에요. 그때만의 아 그때는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왜? 네, 저는 거기에 대현 씨 목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곡 들어볼게요. 아, 오 마이 갓. 와우, 이 노래는 이제 네. Take You There이라는 노래를 만든 형들이랑 작업을 네, 하게 됐는데 그쵸. 이 노래는 진짜 네. 개인적으로 종업 씨가 정말 녹음 잘했어요. 아, 종업이 잘했죠. 작곡가 형님 그 태환이라는 형님이 계시는데 가수였죠. 예, 네, 가수세요 지금도. 아, 가수신가. 코리안 R&B 싱어. 형 미안해요. 네, 코리안 R&B 싱어. 자기가 녹음한 것보다 훨씬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 아, 종업...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종업 씨가 정말 그 가이드 못지않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종업이가 진짜 잘했어요 녹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명정 형 이파 때 가사가 뭐예요? 아, 그 굉장히 그 가사가 그 물어봐 주시는데 닥치고 필링 맞습니다. 아. 욕 들어간다고 되게 닥치고가 들어갈 수 있나? 닥치고 필링 맞아요? 맞아요. 딱 봐도 느낌이가 닥치고 필링.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오 진짜였어요? 왜? 그 밴드 분들 노래 중에 있잖아요. 닥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곡은 여러분 완곡이 딱 공개되면은 딱 쳐!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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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 씨 파트가 굉장히 킬링 파트예요. 이 킬러의 킬링 파트 딱 시작할 때 예, 여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자, 자 다음 곡 들려주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죠. 좋네요 노래. 이거는 사실 용국이 형이 작업을 한지 저번 앨범인가 저저번 앨범을 준비할 때부터 작업이 됐던 곡이죠. 맞아요. 그래서 형이 보내줬던 곡인데 그때부터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정말 마음에 이번 정규 앨범에 넣으려고 전에 앨범에 넣지 않았던 곡이에요. 그리고 저희 멤버 그래요? 네 멤버 분들 좋아하는 곡이고 그리고 페르만단 진짜 좋죠. 네 그리고 보컬 4명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간 한 번은 꼭 제가 처음에 저 노래를 아마 멤버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들었을 텐데 네네. 그때 너무 와 이 곡은 진짜 내가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네 명이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는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커버를 한번 해서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 혼자 다 불러서? 네, 한번 불러서 올 노래로 이렇게 멋있게 해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기대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안 나와요? 네? 아닙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르마타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You know that, you know that! 하나 보면 그거 되지 않아요? 내게 메가 패스. 네, 이 노래는 정말 훅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와, 야, 이건 여러분 용구경밖에 할 수 없는. 그러면 처음부터 그 딱 용구경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야 이 곡은 정말 저는 감히 이 곡은 대한민국에서 용구경이 가장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이 노래가 발표되고 나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이 노래가 인스트루먼트들이 굉장히 좋아요 노래가. 맞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갑자기 노래를 키워서 들으시면 놀라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어떤 노래인지 알고 들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작게 시작하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다 좋지만 브릿지에 나오는 파트와 가사가 아 전 너무 좋아요. 저 진짜 차를 타고 이제 차에 타서 이제 이 노래를 듣는데 맞아요. 소름이 아, 진짜 쫙 돋는 거예요. 감동을 계속 받고 이거 진짜 네. 이 노래 가사 쓸 때 굉장히 엄청 고민했거든요. 주소서. 이때 아, 그렇죠. 이때 이제 영국이 형 작업실에서 영국이 형이 불렀었어요. 이제 같이 곡을 쓰는데 영국이 형이 금방 훅을 또 뽑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놀랐는데 계속 그거에 대해서 또 가사에 대해서 또 고민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잘 뽑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나오는 래퍼 두 명의 곡으로서 저는 계속 이 노래가 타이틀이었으면 좋겠다. 노래를 만들어봐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이건 랩곡이다에 부딪혔었죠. 그래서 멜로디가 안 나왔어가지고 지셨네요. 예, 졌어요. 예. 네, 그러면 또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좋아요. 이 앨범 중에서 아. 또 이게 팬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만든 곡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사실 이 곡과 페르마타 두 곡 중에 한 곡만 넣으려고 했는데 네, 겹쳤었어요 사실. 네, 두 곡 다 노래가 녹음을 해놓고 나서 너무 잘 나와서 두 곡 다 한 앨범에 실리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 회사 작곡가 형 중에 이제 수석이 형이 같이 해준 곡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곡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키타. 이 노래는 리듬에 맞춰 스킨 기타. 네? 뭐요? 치키타. 리듬에 맞춰 스윙 기타. 리듬에는 스팅의 shape of my heart. 어, 나이가 아, 제가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요. 네, 아무튼 네. 이 노래는 아무래도 정말 이번 앨범 중에서 가장 편하게 재밌게 녹음을 한 곡이 아닌가. 맞아요. 저 10분 만에 하고 나왔어요. 네, 저도 이 노래를 혼자서 녹음을 모르겠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녹음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영우 아, 그래 너 할 수 있는 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해서 정말 재밌게 녹음했는데 정말 잘 나왔더라고요. 아유, 잘 나왔어요. 네. 이거는 해외 작곡가분한테 받은 곡인데 또 작사를 용구경이 해서 저희끼리 이제 용구경이 디렉을 보면서 저희끼리 이제 작업을 한 곡인데 저는 되게 좋아요 이 노래. 저도 진짜 좋아요. 네, 소스도 좋고 되게 파워만 갖고 좋아요. 네. 어, 다들 이렇게 기운이 없나 봐요? 아니 얘가 날 쳐다보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꾸 여기는 되게 아, 제 기분이 이상해요. 사사해요. 그 저기는 약간 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아, 오랜만에 와서 낯가리는 중이에요 지금. 아, 낯가리는 네. 중이구나. 아, 비오고 천둥 내내 천둥 치는 것 같아. 네, 그러면 또 다음 곡이 있나? 다음 곡 있죠. 들어볼게요. 아직 많아. Oh baby you, oh baby you, bab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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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때까지. 아, 이 노래는 모든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듣기 편안한 네, 편하게 약간 들을 수 이번 앨범의 어디니 뭐하니 같은 느낌? 되게 듣기 편하신 그런 가벼 되게 쉽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으니까 정말 편하게 녹음했어요. 예, 네. 걸어가 걸어가 처음 들어주세요. 작업을 해보는 형들이랑 한 건데 재밌었어.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자, 재밌었죠? 네. 노래 뭐 제로씨는 어떠셨어요? 걸어가 걸어가요? 저도 듣고 나서 어디니 뭐하니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네. 듣기 편하고 되게 좋았어요. 정우씨는요? 네, 정말 잘 만든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업씨가 다음 곡을 소개해 주시죠. 다음 곡은 종업씨가 해야 돼요. 아, 네. 이 순간 날 빠졌고 그대로 있어줘.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눈이 마주칠 때를 기억. 아, 네, 이 곡은 이제 지금이라는 곡인데요. 근데 지금 뭐냐, LA에 유학하는 이제 친구와 분당에 살던데요? 네. 미스터 하라는 친구와 같이 공동 작업을 했고요. 미스터 네. 고등학교 때까지 잠깐 갔다 왔던데요. 직접 다 뭐 편곡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석이 형이 도와주시고 또 이제 되게 유명하고 잘 쳐주시는 기타 리스트 분이 또 직접 쳐주셔가지고 굉장히 멋진 곡으로 탄생해가지고 또 공연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잘 나오고 또 반응을 되게 좋게 많이 해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원래 되게 별로 막 노래 듣고 바로 아 별론데 약간 이런 반응을 늘 보이잖아. 근데 이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생으로 이제 가이드만 딱 떴을 때 멜로디 자체가 좋죠. 네, 그래서 되게 좋다라고 말했는데 종국군이 놀라더라고요. 야, 임찬혁 이런 반응 쉽지 않아. 네, 그때 자신감을 많이 얻고 열심히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기대해 주세요. 좋으세요. 종호 씨 자작곡인 만큼 한 소절 불러주시죠. 5, 6, 7, 8. 지금 이 순간 날 꽉 잡고 그대로 있어줘.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에 눈. 와우. 아 좋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없죠. 없나요? 네. 모든 인스트루멘탈. 예예 네. 예. 예, 예. 아, 인스트루멘탈이 있다고요? 그거 들어요? 킹덤. 아, 킹덤. 아! 킹덤. 킹덤이 있군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통수를 맞았네. 아, 킹덤이 있네요. 킹통수. 자, 이거 젤로시가 설명해 주시죠. 이 노래는 저희 일본에서 원래 오리지널로 풀렸었는데 예, 예.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이제 한국에도 이제 코리아 버전으로 풀렸죠. 한국 버전으로.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되게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킹덤이란 곡을 정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이번 앨범에 킹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너무 킹덤 반응이 좋아서 이번 앨범에 덤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요? 덤이라뇨? 덤덤 우리 노래인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말이 험하시네요. 자, 네, 아무튼 킹덤, 타이틀곡은 스카이 다이브죠? 네, 킹덤 갑자기 생각나네요. 저희가 일본 뮤직비디오 찍을 때 그 날이 이제 그 한 해 동안 가장 추운 날이었죠. 아 맞아요, 진짜 추웠어요. 네, 정말 추웠던 날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틀곡 스카이 다이브 네. 누아르 컨셉 예, 예, 예. 이렇게 저희가 또 컴백을 하게 됐는데 네. 또 이제 저희 스카이 다이브 뮤직비디오 이제 멤버별로 이제 티저가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볼까요? 이것도 보나요? 네. 아, 젤로군 거는 맨 마지막에 틀어주세요. 뿅! 보여주세요. 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국일 거고요. 야, 멋있어요. 노래 자체가. 보자. 약간 영화 OST 같아요. 야, 저 용국이 맛있는 거 옥수수.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옥수수 좀 차요? 아, 맞대나? 와, 연결시켜놓으니까 진짜 영화 같다. 아, 그러네. 아, 다 연결돼 있구나. 멋있다. 이런 나쁜 놈! 아 대현 아 썩소까지 아 저걸 우와 신기하다 야 방금 복성룩을 선보인 대현 씨 복성룩 황정민 선배님이요? 예
영재인가요? 저죠. 주윤발 주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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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 명 대사가 하나 나왔죠. 뮤비를 찍는 거. 주발윤이라고. 이거거든요. 호흡이 있어야죠. 항상 연기할 때. 야. 야 섹시해. 아주. 거장머리 입는 놈이에요, 형한테. 설드림이는. 어, 나온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명장면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아, 미치겠네. 자, 나옵니다, 여러분. 아직 잠에 취해 돼가지고. 눈 똑바로 뜨시고 보세요. 갑니다. 자, 뿅! 아! 아니, 아, 제가 저 장면 할 때. 네네. 옆에서 모니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젤로군이 되게 자고 있었어요, 그때. 아니, 이게 취한 연기를 하려고 사실 계속 그때 당시에는 나름 내면의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때가 아니고 다른 신 때예요. 다른 신 때예요. 네. 잘했어요, 근데. 진짜 잘했어요. 자, 이게 다들 티저에 다들 연기를 하셨잖아요. 네. 연기를 하면서 힘든 점. 아, 근데 이게 뭔가 아직 공개된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 되게 신기. 아니, 저는 각자 것만 얘기하세요. 아니, 저는 남의 거 얘기하다가 얘기할 수 있어요. 스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 저희가 원샷이랑 뮤직비디오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드라마 타이즈였습니다. 네. 그때보다 멤버들이 다 연기력이 늘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뮤비가 좀 더 고퀄리티가 되었죠. 네. 한번 팬 여러분들을 혼동시켜 볼까요? 뭘요? 힘찬 씨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그죠? 누가 어 영재 씨가 X였죠? 난 형인 줄 알았는데. 지금 눈치 내가 X였나? 내가 X야? 내가 날 걸? 나야. 무슨 소리야? 어 정호 씨가 주인공. 아니 전 아니에요. 그 제로 씨가 여주인공? 아, 아닌가? 네. 누가 X일까요? 네 아무튼 네 정말 이번에 다들 연기를 하느라 정말 고생도 많이 했었는데 특히 액션 씬이 정말 재밌었잖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여러분이 아직 못 보셨으니까 이제 말은 네 조금만 할 텐데 티저에서도 살짝 공개됐는데 네, 액션 씬을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정말 바랍니다. 드라마 타이즈를 촬영하는 게 이제 군무를 촬영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었고 제가 봤을 때는 역대급으로 가장 오랜 시간 그쵸. 동안 그렇죠. 첫 촬영에서는 되게 재밌었어요. 또 제가 봤을 때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감히요? 아니요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해주세요. 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하세요.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네. 저희 BAP 뮤직비디오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뮤직비디오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아니요 원샷 때 심혈을 기울였었어요. 아, 그때는 약간 미성숙했다면 지금 약간 성숙한 좀 BAP에 더 좋은 여태까지 BAP에 나왔던 풍파를 많이 겪어서 예. 가장 멋있고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하고 그런 멤버들의 그런 못 봤던 모습. 좋은 말은 다 집어넣네요. 또 네, 예, 저희 또 팀 이름 같죠? 예. 예. 그러면서 멤버들의 그런 매력을 또 보여드릴 수 있고 멤버들이 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저희에 예, 관한 예. 그런 좋은 점들 예. 또 BAP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어떻게 마무리될까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을 나온다, 보여드릴 나온다. 수 있었던 뮤직비디오가 아니었나. 아. 완성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도 빨리 보고 싶어요. 멤버들이 이제 가슴속에 한이 좀 있나 봐요. 뭐요? 한. 한이요? 한. 왜요? 한. 아유 되게 한이 많아 보였어요 이번에 연기를 찍으면. 저는 약간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항상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약간. 보통 대현 씨가 소리 지르면 뭐가 터지거든요. 맞아. 폭탄이 터지거나. 뭐 차가 터지거나. 피가 터지거나. 차가 터진 적도 있죠. 그죠. 빨리 한 배드맨 때. 그렇죠. 대현이 보고 감독님이 하나 주문을 하셨어요. 네. 대현아 마지막에 세 번째 후렴구 들어갈 땐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악 질렀더니 뒤에서 차가 뿌앙 하고 터졌습니다. 네. 맞아요. 그 빗소리 뮤직비디오에서는 그렇군요. 막 뒤에서 막 폭죽 터지고. 맞아요. 장난 아니셨죠. 예. 네. 젤루 씨 뭐라고요? 그렇군요. 아, 아까 뭐 무슨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랬나? 형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아, 멋있었다. 아, 연기하는 거 보고 놀랐다. 아, 그렇습니까? 젤루 씨도 잘했어요. 네, 젤루 씨가 굉장히 열려됐죠. 저 제임스 본을 찍기 위해서. 기억에 남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거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어요. 저거 밑에 매트 깔아놓고 진짜
아, 땀나. 와, 막 정말 열심히 듣더라고. 저희 제작진 그 작가님들이 이 댓글에다가 아, 여기 배우 다섯 분 모셨다고. 아. 내가 봤어요, 방금. 아. 자, 여러분. 네. 그러면 앨범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면 안 돼. 네. 마무리하면서 예. 저희가 그 이번 앨범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1월 7일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카이다이브를 포함한 총 13곡의 저희 곡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죠.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마무리 멘트 하고 싶었어요. 아, 야, 네, 많이 사랑해 달라고. 예, 좋습니다. 예. 할 말이 없네요. 자, 이제 뭐 할까요? 아, 여기 있네요. 자, 미션 봉투가 왔습니다. 이거 하와이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니, 이거 미션이라면... 게임인가요? 아,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네. 첫 번째 거부터. 아, 그럼요. 당연하죠. 저도 순서는 숫자는 읽을 줄 압니다. 자, 궁금합니다. 한번 자, 읽어주세요. 미션 카드 1. 느와르로 돌아온 BAP. 강렬한 남자로 변한 BAP를 보면 없던 덕심도 불타오르는데요. 덕심 씨요? 예. 우리 베이비들 설레게 각자 한 명씩 느와르 장르 영화 대사 한마디씩 해줄 수 있네요. 강렬한 눈빛 쏘면서 부탁해요. 아, 이거 영재 씨 할 거 있어요. 할 거 있죠. 네, 영재 씨. 영화 대사가 끝나면 2번 미션 봉투를 열어주세요. 네, 영재 씨부터. 저도 있고, 조금 씨도 있어요. 아, 2번에 대사가 있어요? 아, 여기 저희가 있구나. 그러면 영재는 번외편으로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예시로 동생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저는 종업 씨 것도 보고 싶은데. 아, 오, 되게 많네요. 맞네요. 영재 씨 거는 맨 마지막에 그냥 예. 한번 볼게요. 영재 씨 거는 없어요. 그렇게 살릴 정도는 아닌데 너무 자꾸 부담 주시네요. 아니, 영재 씨, 네. 영재 씨가 이번에 저희 앨범 그 뮤비를 촬영하면서 자기가 주윤발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영재 씨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네. 나는 주발륜이다. 나는 주발륜이야. 아니, 옷을 입었는데 그 재즈 코트를 입고 있겠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자, 말실수를 했죠. 영재 씨, 그래서 여기 영웅 본색이 있어요. 영웅 본색이 제가 근데 못 봐가지고. 저도 못 봤어요. 아니, 이거 중국어라서. 중국어로 적혀 있거든요. 해볼게요. 예, 음악.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못 살릴 것 같아요. 예, 못 살릴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어렵네요. 달콤한 인생이 있고요. 네. 아저씨, 친구, 부당거래, 신세계 내부자들, 해바라기 베테랑. 어, 해바라기? 아, 잠시만요. 범죄의 전쟁, 올드보이 있습니다. 좀 볼게요, 일단. 그러면 나이 순서 한번 골라요. 아, 근데 뭐 이거 팀이 없이 이거는 네 그런 거 없고요. 엄청 가네요. 있나요? 팀 없어요? 아, 있어요? 게임에 대한 얘기 좀 나누고 팀은 어떻게 나눌까요? 라는 아, 그런가요? 아, 이번 미션이 따로 있습니다. 네. 저, 아, 자, 나는, 저는 아니요. 가위바위보 해야죠. 아, 순서. 아, 네. 하고 싶은 게 있을 수도 아, 있어요. 그렇죠. 아, 근데 대현 씨는 꼭 안 해요. 해바라기. 전 7번 했으면 좋겠네. 네? 저는 해바라기요. 전 7번이요. 아, 대현 씨가 해바라기 했습니다. 형님 따라보려고 했어요. 안 내면 못 뽑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가위바위보 아, 뭐야? 야. 가위바위보 야야 너 아니지, 이 자식아? 내가 너무 휴머리잖아. 안 내면 못 뽑기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화가 지지 않았어요? 가위바위보 아닌가? 아, 나 꼴찌 나 3등이거든 안 졌는데? 아, 나 이거 해야지, 부담거래. 자, 골랐어요? 이거 그걸로 할 거야. 그런 뭐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러셔도 자, 돼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제가 할게요. 네. 스타트가 중요한 거 아시죠? 자, 갑니다. 자, 감정 잡고 갈게요. 진짜, 야, 이거 진짜 이거 야, 이거 제대로 하자. 네. 웃기는 거 말고 제대로. 형이 정말 아니야 진지하게 할 거야. 진지하게 진지하게 할 건데 그것만 다르게 할 거야. 아, 리얼 진지하게 딱. 자, 갑니다. 시작. 왜 BGM 안 깔아주세요? 그럼 영웅 본색 다 깔아주세요. 다 깔아주세요. 네, 괜찮아요. 영웅 본색으로 싹 깔아주세요. 아, 재밌겠다. 자, 재밌겠다. 자, 갑니다. 자, 감정 왜 이렇게 가지고. 밝아? 오. 자, 자, 카메라 롤! 카메라 롤! 액션!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분리인 줄 알아요. 호잇 해줘야지. 호잇! 호잇! 아유. 자. 자, 두 번째. 저는 이거 할게요. 해바라기. 네. 아, 미치겠다. 영재 씨 잘해요, 이거. 영재 씨 잘하나요? 저 이거 잘해요. 이거 원래 제가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서서 해주시면 안 돼요? 자세가 약간 있는데, 엉거주춤 같은. 아니, 저 그냥 표정만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뭔가 아니, 이거 아니, 난 이거 그러니까 상관없어. 네. 자 카메라 롤 잭시. 아 가사 아 대사 알아요. 다 다시 해. 자 감독 잡고 카메라 롤 엑시. 꿈 그렇게 엑시 저기요 뭘 맞아요 이게 저기 레전드. 아 그 명대사 하나 있잖아요. 유명한 형이요. 형 나가 있어. 명지령 나가. 명지령 나가. 자 세 번째 조호 씨. 조호 씨 어떤 거 하실 거예요? 그게 불리인 줄 알아요? 오잇? 비지엄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비지엄 때문에 웃긴데 난 더. 진지해 웃긴 거야? 말 게 없어요? 아 그럼 그거 해주세요. 네? 그 종호 씨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잘했어요. 아 나 그거 해줘요. 뭔데 그거? 그... 아 그거... 아, 아, 아!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무한상사, 무한상사에 네, 무한상사 따라하는 거죠. 네, 무한상사. 자, 자 그거를 그 주지훈 배우님께서 하신, 하신 예, 버전이에요. 버전이에요. 조호 씨 하트 쓰잖아요. 동안 카메라 보면서 하셔야 돼요. 네. 딱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대사 아시죠? 아 고정하세요. 자, 3, 2, 1, 액션.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아 너무 세게 했어요 뒤에. 아, 근데 재밌었어요. 정우 씨가 표정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아, 그치. 아, 근데 좀 내가 약간 좀 제대로 못했어. 대현 씨. 아니요, 저 젤로 씨. 아, 젤로 씨예요? 네. 전 뭐예요? 심장이 떨려. 근데 뭐 그게 있어요? 그 뭐 그 그런 거? 뭐야? 뭔 소리예요? 어떻게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네, 하고 싶은 대로 그거 읽고요. 젤로 씨 아는 걸로 해도 되고요. 아, 했던 거 해도 돼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알아요? 이것도 다시 해주는데요. 어? 신세계. 아 신세계. 신세계, 신세계 좋죠. 대사 아세요? 아니요. 외워주세요. 됐어요? 됐어요? 아, 이것도 뭐야? 괜찮아요. 신세계. 저 좀 주세요. 네. 제가 보고 자. 있을게요. 갈게요. 그냥... 준비됐어요? 네. 자, 3, 2, 1, 액션! 뭐 하는 거죠? 아 지금 연기 중입니다. 아 연기 중입니다. 지금 뭐 나올 거예요? 아 저 뭐였죠? 뭐였죠? 아 이거 아니에요. 아 그거예요. 그러면 신세계. 잠깐 맞뜨게 할래? 어 그거 할게. 이걸로 할 거야 아니면 그걸로 할 거야 신세계. 3, 2, 1, 액션. 독해져라. 그래 네가 살아. 오. 저 신세계 할 수 있어요. 신세계 할 수 있어요. 자씨 한번 가나요? 독해져라. 신세계 갑니다. 조심히. 오케이. 하세요. 둘, 셋. 액션. 좋아 이 무지 새끼들. 도와줘야지. 자, 같이요. 이걸 어떻게 도와주죠? 마지막 젤로 씨. 아, 대현 씨. 대현 씨. 저 그 어디 있어요? 아, 나 뭐라 했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하세요. 어떤 거요? 이거. 아, 이거 어려운데. 아, 이거 좋은데. 좋아. 아니면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다른 거. 아, 뭐 다른 게 있어요? 아, 저 그죠. 제가 아, 그러면 네. 이거는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영화예요. 아, 그래.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오는 명대사죠. 이거 아, 근데 이거 지금 해도 되나? 와. 아, 좀 그렇죠. 아, 이거 말고. 아, 네. 네. 아 이거는 좀 네, 말고요. 네. 이건 좀 그러니까요. 네. 그냥 해바라기 한번 해 주세요. 자. 아니요. 아니, 친구. 아, 일단 이거는 이거 좋은데. 베테랑. 베테랑 네. 할까요?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 아, 아니면 아저씨도 좋다. 아저씨네 했었잖아. 얘가. 왜 내가 하는데 다들 아, 그 한 개 맞네요. 아, 주영 선생님. 아. 아. 그 할거면 어떻게 할 거야? 할 거면 제대로 할 거야? 할 수 있죠. 제가 한번 그 헤어티비를 위해서 어떤 거를 제가 새로운 아, 개인기를 자, 개발했거든요. 지금 대현 씨가 여기 아니에요. 이 대사로 대사로 한다고요? 이 대사로 한다고요? 네. 어이가 없네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이가 없네를 아 이거 말해주셔야죠. 주연 선생님 주연 선생님 버전으로 대현 씨가 아 근데 막 그렇게 똑같진 않아요. 아 굉장히 똑같아요. 여기 히든 개인기예요. 자 아 이거 진짜 처음 하는 겁니다. 네. 아 근데 굉장히 똑같습니다. 정말 자 하나 아 근데 나 이거 아니야 흑역사 될 거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하나 더 시킬 거니까 자 하나 둘 셋 어이가 없어 이 자식아 자 김예림 씨가
김혜림 씨가 자. 아 살려줄게 일로 와. 창피함은 네 몫이야. 자 살려줄게 잠깐만. 창피함은 팬들 몫이야. 자, 자 김혜림 씨가 노래하시다가 이거는 주연 그 선생님 다른 분이 하셨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잘할 거 같은데. 이럴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자 김혜림 씨가 하시다가 주연 선생님으로. 알겠어요. 소리만 소리만. 저도 이건 따라하는 거라서. 네. 시작. 요즘 난 alright 지금 난 alright 왜 이러세요? 창피함은 여러분의 목. 자, 자 다음 미션. 진짜 자기들 마음대로. 자, 두 번입니다. 아, 두 번입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자. 아, 와. 어디 타는 냄새 안 나요? 고기 굽나요? 네. 비에비 누아르 눈빛에 비에비들 덕심이 불타오릅니다. 자 이번 게임은 앨범 컨셉에 맞게 누아르적인 VR 슈팅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오와우! 바로 옆에 보면 오버워치! 슈팅 게임 오버워치! 자 바로 옆에 보면 거대한 기계가 하나 있죠 여러분. 네네. 그 기계 안에 앉으셔서 한 번씩 슈팅 게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번 게임은 두 팀으로 나눠서 게임이 진행됩니다. 팀은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다섯 명인데 어떻게 팀을 두 팀으로 나누죠? 3대2로 해야죠. 한 명은 깍두기? 한 명은 약간 그런 응원단장 단무지 한 명이 한 번 더 해야죠. 네, 세 명이 팀인 아, 한 명이 한 번 더 하자. 그럼 묵질 네. 할까요? 그러면 2대 2대 1 해가지고 대대치 하자. 그래요? 그럼 2대 2대 1로 해요. 2대 2대 1 같지 않을까요? 2대 2대 1 어차피 게임 보니까 두 명씩 하는 것 같은데 홀로서기도 한번 해봐야지. 아 그래? 세 팀으로 합시다. 2대 2대 1 아, 한 명이 그냥 교집합으로 한 명이 또 뽑을래? 교집합까지 아 그냥 세 팀으로 가도 되고 두 팀으로 가도 되고 네. 어, 박쥐 하나 만들자고. 그러니까 2대 2대 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 대댄지에서 3대 2 해도 된대. 그럼 세 개를 묵찌빨로 가자. 3대 2야 3명 응원하자. 그래. 어, 자. 아니야. 3대 2로 해 가지고 그 2인 팀에서 한 번 더 하기. 어차피 게임 한 명씩 한대요. 아, 한 명씩 해? 네. 그렇죠. 그럼 난 정말 게임을 하고 싶다. 한 명, 두 명, 세 명. 세 명 팀이에요. 네. 세 명 팀하고 우리들 팀하고. 그럼 우리가 무슨 하는 소리야? 하는 니네 게임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데 그럼 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3대 2로 하고 2인 팀에서 빨리 정해요. 두 번을 하자고 한 명.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해요. 자, 하자. 뭐 어쩌자고. 묵지. 아니, 그냥 대장을 정해서 팀 합시다. 묵지 뭐예요? 묵이나 찌 이런 걸 고르는 거. 그럼 나랑 힘찬형이랑 이렇게 팀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아, 뽑기로 할게요. 오케이. 네, 빨리 자, 뽑아주세요. 가위바위보. 자, 한 명 뽑아주세요. 종업이. 전 젤로. 자, 그럼 이제 영재 씨만 데려가면 되는 건데 여기 가위에서 이긴 사람이 그래, 영재 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자, 영재 씨 우리 팀. 네. 자, 그러면 종업 씨랑 저랑 자리를 바꿀게요. 네. 자, 이게 게임이 가장 점수가 높은 팀원이 속한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분의 경우 세 번 다 하실 경우에는 네. 저희도 한 번 더 할게요. 네. 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면 되나요? 자, 그러면 네. 어떤 먼저... 분부터 저희가 세 명이니까 먼저 시작할게요. 젤루 씨. 예. 가 주세요. 아, 저 두 명이서 같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한 명만? 한 팀에 네, 한 명씩. 자, 자, 젤루 씨 너부터 해. 이동해 주시고요. 너부터 해요? 어, 너부터 해. 아직, 아, 두 명이 동시에 하는구나. 근데 뭐 어떻게 하는지. 한 명씩 해야 된대요. 네. 다들 아, 기다려 주세요. 아, 한 명씩 해야 된다고요? 그럼 네 명은 뭐 하죠? 호의가 계속되면 들린 줄 알아요. 오, 오. 재밌겠다, 근데. 와, 이거 근데 진짜 신기하다. 야, 이거. 참 많이 발전했죠. 세상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쓰시면 되네요. 자, 사용 방법이 여기에 써 있네요. 안경을 코 밑에 맞춰서 코가 안 보이게 착용해야 되네요. 아, 그래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상어 봤을 때 아, 오케이, 오케이. 예. 그리고 왼쪽 위 방향키가 화면 이동이고 오른쪽에 초록색이 뭐야? 방향키가 있어요? 그냥 쓰는 거 아닌가? 그런데 리모컨 저 뒤쪽에 뭐 하나 있나? 아, 저 키보드가 게임기가 있대요. 게임기. 아, 여기 있네요. 예.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자, 준홍아. 네? 여기랑 여기 뒤에가 있잖아. 여자분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아, 이
아, 제가 잘못 뽑아왔네요. 죄송해요. 지금 이거 푸실 뻔했어요. 이건데요. 이 화면을 쓰시고요. 다른 거 만지지 말고 이거 방향으로 초록색기가 총알 보시면서 이걸 이동하면 되거든요. 와, 저 게임기구나. 어렵다. 와, 진짜 짱이다. 파란 색깔은 폭탄이고요. 폭탄 저 집에다 놓고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지. 누르시면 또 누르시면 화면에 빨간색 십자가 전문 게임방이 있겠지. 야, 종호 봐. 너 레벨 몇이야? 손가락을 떼면 뭐가요? 오버. 고급 시계. 50 몇일 걸려. 너는? 누르고 계십니다. 누르고 계시면 총. 나 30? 아싸, 우리가 이겼다. 이거 총 게임이에요? 어, 알겠습니다. 이거 손가락. 아, 근데 그건 마우스고 이거는 그거잖아. 색깔로 계속 누르고 계십니다. 모르는 거야. 뭔가 잠깐 쉬는 시간 같아 지금. 게임은 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그러면 저 입술이 바짝 마른 관계로 립밤을 한번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 11월 7일에 네. 쇼케이스를 가집니다, 여러분. 야, 이거 벨트까지 해? 물론 저도 참석하고요. 이거 초록 색깔이 그냥 기본 공격인 거죠? 우와. 덥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들 조심하세요. 우와. 이렇게 방송 편하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오늘 비가 내리더라고요. 오! 오! 내일은 더 추워요. 어, 준홍 씨 시작하나 봐요, 시작한다. 보인다, 보이나 봐. 뭐야, 시작했어? 뭐야, 안 보이는데 난? 보이도 있네요. 자, 시작하나요. 투, 원, 고! 아,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겨? 뭐야, 뭐야? 뭐야? 내 눈이 안 좋은 건가?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있어? 아니, 지금 이게 조준점이... 야, 오잖아, 오잖아. 안 움직여지는데? 연결이 안 되는데? 오, 소리 대박이다. 우와. 어? 야, 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폭탄 쏴봐. 아, 이거구나. 다시 시작해드릴게요. 네. 끝난 거냐, 너? 누르지 말고요. 자, 그 젤러시 아웃. 카운트다운 시작하잖아요. 그거 시작되면 그다음 그때부터 총알을 누르고 계시면 되거든요. 네네. 젤로가 이걸로 방영주중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잘 안 해요. 아,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오래 걸리네. 의사소통 되고 계신 건가요? 잘 모르는 거 같죠? 아유, 꺼진 거 아니야? 아니, 방영주가 아, 자, 준비하세요, 젤루 씨. 됐는데? 어, 된다. 움직여봐. 아니, 손가락으로 움직여야지, 멍청. 어, 시작했어. 눈을 움직이지 말고, 얼굴을 움직이지 말고. 시작한 거야. 쏴봐. 아, 지금 누르고 있으면 나간다는데, 누르고 있는데 안 나가는데? 자, 온다. 내 생각엔 이거 좀 안 되는 거 같아. 안 되는 거 같은데? 버튼이 안 눌리는 거 같아. 예. 아예 작동이, 제가 기계를 잘 다루는데. 아,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 지금. 폭탄이라도 쏴볼게요. 어, 폭탄 지금 어, 이게 커졌다. 안 켜진 거 같아. 사마귀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쪽으로 예. 와주시고요. 사마귀들이 네. 너무 무섭게 공격해. 네, 저게 지금 약간 살짝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정리가 네. 되면 되는 대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동안 저희가 이제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지금 팬 여러분들이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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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를 잘 달아요. 배터리 없나요? 대게가 먹고 싶어요. 이걸 보고 대게가 떠오르시다니. 너! 대게가 너무 먹고 싶어요. 맥날에서 감튀는 혼자 가서 드시고요. 네. 주렁아, 너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닌가? 뭔가? 그럴 리가 없구나. 그럼 영재 씨, 이 네? 막간을 향해서 아까 우리가 보고 싶었던 네. 그 아수라의 한 장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네.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수라의 한 장면이요? 네, 영화 아수라. 네, 영재 씨가 요새 푹 빠져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곽도원 선생님. 네, 몰입했어. 몰입했어? 아, 지금 왔어. 곽도원. 자, 왔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영재 씨의 아수라. 자, 가면 아수라 발발 타. 이것도 모션도 있잖아요. 네. 모션도 같이 해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잠깐만. 자, 감정 옵니다. 자, 이거 좀 화가 나야 되거든요. 화가 나야 돼, 화가. 자, 갑니다. 자, 하나, 쓰리, 둘, 투, 셋, 액션! 내가 너무 휴머니즘적으로 갔다. 다시는 이런 일 절대 없어.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쓰리, 투, 원, 액션! Come on, 미안. 자. 네.
여러분 급하게 게임을 변경했습니다. 자 이런 맛이죠 생방송은. 그럼요. 막 바꾸는 맛이죠. 생방송. 자 이번에 롤러코스터 게임입니다 여러분. 네네. 설명을 예 설명을 잠깐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누가 먼저 소리를 지르는 팀이 지르는 아, 무서운 거 참는 거구나. 네. 무서운 거 참는 거야. 대신 이렇게 손잡이를 잡으면 좀 덜 무서워요. 그러니까 손잡이를 놓고 손을 든 채로 타는 걸로. 아, 예. 너무 무서운데? 아, 여기 놔두고요? 네네, 손을 든 채로 타는 아, 네, 알겠습니다. 너네가 해. 나 못해. 다 전부 도전? 다 하셔서 아, 그래요? 다 해야 돼요?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저희 팀에선 윤형 먼저요. 한 번만 눈 딱 감으면을 형 먼저 해야 돼. 감으면 씨 왜요? 둘리 씨도 아니, 하시죠. 안 내면 진 거가 아니 그치 형이 먼저 해야 돼. 저 믿어요. 그럼 젤로 씨랑 홍찬 씨가 먼저 이거 무게 초과 되나요? 자 준비해 주시고 먼저 안 보시고요?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안전바. 잠시만요. 이거 되게 안전벨트요? 이게 정말 최첨단 시스템이에요. 이 헤어 TV에서밖에 볼 수 없는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멍 때리셨어요.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급했죠? 제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머리. 제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민재 씨? 든 건가요? 아, 머리 자. 제가 게임을 준비하고 있고요. 오. 저희 BAP는 요즘 컴백을 하기 위해서 그러고요? 연습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 다 됐나요? 손만 이러고 있으면 되죠? 네, 두 분 다 손을 붙여서 손을 절대 내리시면 안 됩니다. 소리를 먼저 지르시는 분이 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나와요. 그림 시작해주세요. 자, 시작된다. 시작된다. 나왔다. 오! 오. 시작된 건가요? 네, 저기 화면이 있습니다. 오, 소리도 나. 이거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어. 와. 오. 야, 요즘 진짜 세상 장난 아니다. 오야. 장난 아니다. 바이킹이야? 오야, 너무 좋은데? 소리 내면 안 돼요. 소리 내면 안 돼요. 소리 내면 지는 거예요. 오야야야 뭐라고요? 야 약간 바보 같은데? 약간 둘이 되게 웃기다. 제가 웃으셔도 안 돼요.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진짜 무섭나 봐. 아니 선생님 보지 마. 이러면서 준혁이 손 잡고 내려요. 자 소리 냈어요. 힘찬 씨 소리 냈어요.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아 이거 장난 아니다. 와 진짜. 땀 흘리는 거 봐. 땀 나요. 진짜 타고 온 거 같아. 그 정도야? 잠시만요. 와 그 정도 아니라고 느껴지지. 와 봐봐 장난. 막 이래. 네 아무튼 일단 흰찬 씨가 먼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아니야, 근데 소리는 얘가 먼저 지르고 있었어. 아니, 그 소리를 질렀어요. 있었어. 어.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 팀이 1점 먼저 앞서는 걸로. 와, 와. 예술이다. 되게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거. 그래서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와, 되게 다이나믹하다. 아, 근데 저런 거 못 하는데. 와. 자, 그러면 다음은요. 내가 팀장이니까 영재 좋아. 자, 저 영재 씨 빨리 가세요. 어. 와, 네. 아, 무서운데? 이거 굉장히 다이나믹해. 진짜 무서워? 무서운 게 아니고 진짜 같아서. 아, 진짜 타는 거. 야, 이거 뭐야? 엄청 난이도 높은 거네. 않아. 야, 제... 최고 만렙이야 이거. 아, 네. 저 또 타려면 줄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아, 바로 탈 수 있어요. 이리 오세요. 안내해드릴게요. 놀이공원에서 제일 타기 힘든 거 아니에요, 이거? 야, 대박이야. 아, 나 근데 안 타고 싶은데. 젤루시로 와주시고요. 네. 어, 덥네요. 땀이 나요. 네, 이번 게임으로써 네, 모든 게임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와. 코를... 자, 준비되셨나요? 아, 영재 얼굴 진짜 작다. 자, 두 분 이제 후차 인사 해주세요. 코를 막자. 손 들어주세요. 우와! 오, 야, 잠깐만, 야, 소리 내면 안 돼, 그렇게, 영재야. 아니, 앞에 갑자기 튀어나와. 영재야, 소리 내면 안 돼, 그렇게. 아, 야, 나 진짜 못하겠다.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아, 잠깐만. 자, 야,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아, 나 진짜 못하겠어. 아, 나 진짜 못하겠어. 빨리 타, 지금부터야, 지금부터야. 아니, 못하겠다고. 우와! 야, 와, 뭐야, 저 진짜 무섭다 이거. 뭐야, 야, 와,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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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떨어진다. 반칙이야 이러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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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떨어진다. 오, 떨어진다. 야, 잠깐만! 야, 이거 장난 아니야. 나 진짜 못하겠어. 아, 나 진짜, 와, 나 진짜 못하겠어. 이거 너무 무서워. 영재 씨는 졌으니까 네. 타주시긴 타주셔야 돼요. 손을 잡고 타주세요. 아, 손 잡고. 아니, 손을 잡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아니야, 그냥 무서운데. 하셔야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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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아, 야, 진짜 무서워. 아, 야, 진짜 무서워. 아, 야, 진짜 무서워. 손을 잡고 안 잡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무서워. 야, 운다, 운다. 야, 얘 울어. 야, 얘 울어.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영재야, 빨리, 빨리 타줘.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잠깐만. 아, 나 진짜 못했어. 아, 나 장난 아닌 거 아니야. 진짜, 나 진짜 못했어. 야, 이거 엄청 무서운데? 장난이죠. 야, 진짜 무서운데? 야, 오! 오, 야, 이거, 와, 이거, 와. 야, 이거 어떻게 타냐? 어, 지금 어? 채팅창으로, 아, 종호바, 정신줄 잡으라고. 야, 미치겠다고. 야, 아, 너무 웃기다고. 팬 여러분들이 해탈했다고, 영재. 이거 설치하는데 4시간이나 걸리셨대요, 제작진들이.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자, 대형군 아, 가겠습니다. 아니, 저 이거, 혼자 타요? 야, 잠깐만. 아, 너 또 탈래? 아니, 괜찮아. 야, 이거 타실래? 진짜 장난 아닌데? 아, 그래요? 그냥, 그냥 재미로 타신다고 네, 생각하시고. 재밌긴 한데 무서워요. 와, 짱이다, 진짜. 이거. 야, 어, 이거 되게 짱이야. 재밌다. 넌 남자가 돼가지고. 와, 아, 진짜 한심하다. 야, 아, 네. 진짜로 진짜 타봐. 이상이다. 아, 아니, 이거 타봐. 타면은 또 땀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너, 진짜로 네 모습 못 봤지. 네 계속. 아, 지금요? 아, 아, 나 현기 찍나? 종호봐, 내가 어, 네 모습 찍어놨으니까 내 인스타그램 통해서 확인해. 대박이었죠, 근데. 진짜 대박이죠. 어, 아, 아, 딱이다. 저 집에서 숙제는 진짜 안전벨트가. 신찬이 형은 그 뭐지? 그 아, 공중 무슨 제주기 있지 않... 우리 뭐 이게 안전한 건 아는데 뭐 놀이기구도 안전한 거 알고 타잖아요. 자, 여러분, 자, 일단은 이 게임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전혀
뭐랄까요? 이렇게 위험한 게임은 전혀 아닌데 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 진짜 무서운데? 재밌는데? 지금 표정이 제가 졌어요. 진심. 아 난 그냥 진짜 졌습니다. 진심이야. 야, 우리 손잡고 탈래? 그래도 돼요? 아니 일단 잠깐만 놔주세요. 이거 써야 아니 되니까. 어지러워. 그리고 토할 것 같아. 아 나 진짜 좀 걱정되네요. 자 이거 쓸까요? 빨리 썸마. 저 뭐야 두 분이서 뭔가 아니요. 네 썼어요. 게임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아 나 내 손 잡을 거야. 아 여기 잡을래. 저 이거 잡아도 돼요? 안 돼. 넌 소리 저는 소리 저 제일 못하니까. 아 내가 볼 때는 그게 아 그거 안 벗고 타는 것도 어려운 거야. 오 시작했다. 오 야 무섭지? 야 너 쟤 봐라 쟤 봐라. 남자? 남자? 어, 아 꺼졌다. 남자라 그랬냐? 야 남자라 그랬냐? 또 꺼졌어요. 아니야 난이도 제일 높은. 자, 야 이거 진짜 같은데? 야 진짜야 너 죽었어 임마. 아니 꺼졌어요.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이제 끝났어. 나 이거 자꾸 타도 되죠? 김준 씨. 야 자꾸 타. 넌 진 거야. 어, 어차피 졌어. 아, 그러면... 괜찮아. 저도 돼. 야 그냥 이기자. 야 대현아 너 여잔데? 시작했어요. 나 시작했어. 임찬이 형도 만세 해야죠. 임찬이 형 아까 했으니까. 오우. 내려온다. 내려온다. 다시 한번 내려온다. 야! 야, 스무자. 야, 잘 탄다. 어, 어지러워. 토할 것 같아. 나 지금 미스거려. 간다. 오우. 오우. 야, 야 벗지 마. 출산의 고통을 느끼시고 야 대현아 잡고 타야 돼 잠깐만 야 진짜 무섭지 야 진짜 무섭다니까 야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남자예요 등남이에요 등남이었어요 등남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남자예요 와 끝난 건가? 끝났어요 나 진 거야? 아니 임찬이 형이 먼저 벗었어 이긴 거예요? 아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서 한 번만 더 타봐도 돼요? 나 사실 좀 눈을 많이 감았어. 눈 뜰 때마다 내려가서 아 정... 뭐야 아 그래요? 저 그러면 좀 낮은 거 나랑 한번 해보자 아 낮은 거 대령 아, 내기 한번 하자 아 내기까지는 아니고 커피 사기 어때? 아니 여기 모든 전 스텝 아니 와 근데 진짜 이거 진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이거 제일 낮은 걸로 해주세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에버랜드 가서 롤러코스터 타는 건 똑같아요 이거는 진짜로 아 너무 와. 무서운데? 아 이거 장난 아니고 너무 무서운데? 안 무서운 걸로 왜? 네 아 제일 안 무서운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잠시만요. 되게 무서운 아, 근데 나 지금 아, 땀 나. 타지도 않았는데 왜 현기증 나냐? 진짜 장난 아니다. 타보셨어요? 이게 와. 야, 장난 아니야.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리얼이야, 리얼. 아, 제가 우리가 정하자. 플라잉 크리스마스? 아니야. 야,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걸로. 아니야, 제일 낮은 거. 아니야, 그런. 아, 그럼 너 혼자 타. 아니야 이미 탔어 아 나 진짜 못 아니야 탈 수 있어 아 나 언제 또 벗어 아니야 탈 수 있어 나 그럼 또 벗어 안 벗을 수 있어 적당히 무서운 걸로 이게 그러면은 랜드마크가 제일 안 무서운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게 플라잉 햄버거 레이스 아 이건가요 냉장고 타고 다음에 한번 더 볼래 하실 거예요
그러면 타보자 한번. 아, 좀 재밌는 거.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냉장고 탐험. 재밌는 거죠. 저기 지금 우리 방송 재밌는 거 할래요. 아니면... 재밌는 거. 아, 죄송해요. 야, 한 번만 냉장고 해볼게요. 냉장고 탐험. 아, 그래. 대현 씨. 네. 축하드려요. 왜요? 등남하셨다고. 아. 야, 냉장고 탐험. 냉장고 탐험. 축하드립니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해주세요. 저 냉장고 좀 탐험하고 올게요. 네, 잠깐 탐험. 한 번만 탐험해 볼게요. 자, 갑시다, 갑시다. 바로 갑시다. 나 이번에는 재밌게 타보고 싶어. 아, 나 진짜 좀. 자, 냉장고. 그거 재밌을 것 같아. 냉장고 속으로. 저 안 나오는데요, 화면이. 랜드. 어, 나왔다. 냉장고 맞나요? 여기 냉장고인가요? 어디야? 아, 냉장고다. 그렇죠. 그렇죠. 어, 뭐야? 아, 위에 와인병이 있어요. 손떼고 타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냉장고 탐험하고 있어요. 뭐야? 이게 노란색 천이 나오고 있어. 뭐야? 저걸 타고 가는 건가 봐. 오. 아, 좋아. 오. 우와. 오.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어. 왼쪽.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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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장난이야. 에이, 가자. 야, 잠깐만. 야, 어, 야, 무서운 거다. 왜? 야, 야, 잠깐만. 자, 와. 아! 대박이야! 야, 아 이거 아, 무서운 거네. 야, 그래도 이건 탈만하다, 야. 우와, 오, 이거 재밌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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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오, 야, 이것도 무서워. 오, 야, 이거 숙소에 설치해야겠다. 오, 야,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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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올라가는 거 보니까 또 내려가려나 봐. 아침에 이걸로 잠 깨면 되겠다. 야, 내려가려나 봐. 야, 잠깐만, 올라가지 마. 너무 올라가지 마. 잠깐만. 오, 내려갈 것 같은데. 오, 잠깐만. 뭐야? 어, 와인병을 들고 있어요. 와인병을 들고 있어요. 샴페인, 샴페인. 샴페인병 오. 돌아서 과일, 오. 과일. 사과, 사과, 사과. 오. 사과. 사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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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진짜 왜 이렇게 뭐 속도를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닌가? 이게 단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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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오, 야.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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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지 마! 아, 너무 올라가지 마! 오, 잠깐만, 어디까지 가? 어, 내가 끝까지 올라왔어. 지금 냉동실 왔어요, 냉동실. 옥상이, 아, 옥상이래. 냉동실, 냉동실. 오, 내려간다. 오, 내려간다. 아, 잠깐만, 잠깐만. 오,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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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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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장난 아닌데? 아, 나 근데 이거 별로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야. 아, 진짜 방금 우리 했던 거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진짜? 야, 나 어지러워. 아, 나 진짜 그거 하고 싶어. 한번 타보고 싶어, 진짜. 진짜 한 번만. 은지야. 네, 아까 맨 처음에 탔던 거 있잖아요. 야. 여기서... 아, 나 하면 안 되겠어, 진짜. 야, 나 지금 탈 것 같아, 속이. 그럼 한 번만. 아, 둘이 계속 여러분. 그렇게 게임하실 거면 저희 가고요. 진짜 죄송해요. 한 번만 딱 할게요. 아, 나 토할 것 같아. 정말 타고 있고 근데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안돼 진짜 장난이야. 저희 아직 해야 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예, 죄송해요. 거짓말 아니고 한 번만 타보고 싶어서요. 진심이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니면은 저기서 타고 빨리 타 빨리 진행해. 빨리 자 갑시다. 나 이거 자 그럼 저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게임은 힘찬 종업팀이 이겼습니다. 와. 자 고. 저 안전벨트 안 했네. 오 했다. 어 야 너 안 했어? 저 안 했어요. 야 해야 돼. 잠깐만 이 안전벨트 여기 있어. 자, 오오오, 와, 해줄게. 따, 우와, 캐. 오른쪽에 여자 있는데요? 대현이 <대현이 형. 웃음> 야 대현이 단발이네. 왼쪽에 어 뭐야, 쟤 누구야? 야 쟤 무섭다. 와, 따, 아, 아, 아. 야, 종업아, 너 진짜 잘 탄다. 여러분, 대현 씨가 또 아이를 우와, 아이를 놓고 있어요. 자, 등녀다, 등녀, 등녀. 등녀인가요? 오, 이거. 아니 이거 두 번째 타니까. 대현 씨 좀만 힘을 내요. 대숙 씨, 대숙 씨, 대숙 씨. 아, 어, 나 소굴렁거려. 피는 사람들이 제일 잘 타는데. 저 정대현 상무님 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저 못하겠어 나 진짜 못하겠어 야야 타봐 아 끝까지 타봐 그래 진짜 아, 그래 타 야 너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타봐 나 진짜 토할 것 같아 아, 또 자 최민철
아, 정범 씨 앞에 봐주 앞에 딱! 봐주세요. 채팅창에 앞에 봐달라는 얘기. 딱! 대수가 이상한 소리 나. 정범 씨 정신 차리세요. 예. 와 등려네요 여러분. 아 터. 자 여러분. 그 뭐지 채팅창에 누아르는 물 건너갔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 안 되겠어 못하겠어. 안 되겠어. 자 끝났나요? 끝났죠. 아 자 정대현 선무님 심호흡 천천히 하시라고. 예 네, 채팅창에 여긴 어디죠? 전생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와,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진짜 이거. 와, 진짜 무서운데? 자, 대현 씨, 자리 힘드시겠지만. 자, 머리 정리 한번 하시라고 이제 채팅창에서 많이 예, 쓰여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 동시 접속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 게임을 진행했는데 네, 이번 게임은 종업 힘찬 팀이 졌는데요? 저희가 저희 이겼어요? 팀이 이겼잖아요. 아이 그 다음에 한 걸 봐요. 아 그 다음에 한 거는 그 버는 게임이잖아요. 아니요. 저 원래 아니 안 그랬는데 그냥 벗은 건데. 알겠습니다. 자 힘찬 뭐, 종합팀이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누가 이길까? 저희요. 그래 가지세요. 분명 상품이 있을 거거든요. 자 제로 연주 대현 팀이 2대 1로 이겼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목이 다 섰네. 속이 안 좋아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저 게임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퀄리티야. 제가 볼 때는 게임인 것 같고 고퀄리티 사람. 예, 저는 정말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참 면목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완전 리얼해요. 또 그냥 진짜로 그 줄 서서 타는 티익스프레스보다도 더해요. 일단 대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지금 등남 등녀 쌍둥이를 낳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대단했죠? 이 진짜 시대가 많이 발전했네요. 네. 아니 저도 지금 별로 타지도 않았는데 예. 막 속이 울렁거리고 저 약간 진짜 정리 완전 한 번만 무섭고. 하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자 종업 씨가 굉장히 잘 타시더라고요. 원래 놀이기구 타는 걸 좋아해요? 네 원래 놀이기구 타는 걸 좋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타네요. 부러워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저거 되게 현실감이 가득한 게임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와 여러분들 저거 분명히 예, 예. 뭐 가면은 저거 분명히 저거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가서 한번 여러분 체험해보세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와. 한번 해보시면은 예. 굉장히 그러니까 뭐야 놀이기구를 타고 싶으신데 뭐 이렇게 뭐 그런 곳까지 놀이동산까지 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저거 한 번씩 그냥 심심하시다 타셔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이 마무리가 첫 번째 게임 마무리가 됐고요. 네. 다음 게임으로 예 네. 넘어가도록 할까요? 예, 좋습니다. 예, 다음 게임은 뭔가요, 영재 씨? 다음 게임은 네. 노래방 게임입니다. 와, 박수 한번.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저번에도 또 헤어 TV에 비에 네. 와서 노래방을 통해서 노래를 많이 불렀었는데. 네. 이번에도 각 팀별로 원하는 노래를 부르면 되고요. 예, 예. 점수가 노래방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이 또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명 두 예. 명으로 노래를 부르는 건가요? 네, 끼고 싶으신 분들은 끼셔도 돼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축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팀이. 이 BLB의 사생활은 축제예요. 축제. 노래예요, 저희. 저희요? 예. 아, 누아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축제니까 일단은 팀을 이렇게 세 팀, 두 팀에서 팀별로 한 곡씩 부르게 될 건데 네. 이제 뭐 부를래? 다른 팀에서 목소리를 얹고 싶다 하면은 가서 마이크를 집어드시면 됩니다. 아시죠?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진 팀부터 먼저 노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승기? 상관없어요. 한복? 무리해. 상관없어. 소리만 많이 지르면 되니까. 예. 노래 정하셨나요? 예, 정했습니다. 네. 가서 아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를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자,
10초를 세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10초 뒤에 나오는 7, 6, 5, 토할 것 같아. 4, 말장자 땡벌, 야생화, 카니발, 야생화요? 응급실, 숨, 숨 야생화요? 아, 그런 거는 여러분들 네. 너무 아시네요. 예, 너무 아네요. 예. 티티, 티얼스. 오예, 자 그만 쓰세요. 들려줄게. 그만 쓰세요. 오, 엄청 엄청 많다. 아, 여러분 토할 것 같아요. 잠깐만. 아 제가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이거 다 이길라 그랬는데요. 잠깐만 토할 것 같아요. 속이 울렁거려. 댓글 참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속이 울렁거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진짜 방금 올라왔어. 자 여기서 인찬 씨랑 조금 씨가 골라주시죠. 뭐 할래요? 뭐예요? 진짜 속이 울렁거려. 치즈곤. 러시안 룰렛? 딱 잡으면 안 되네요. 치중진담. 아 스카이다이브. 걱정 말아요 그때. 네. 흥 가는 대로 가서 골라 주시죠. 할까요 그냥? 네. 네. 한음 내려서 한 키 내려서. 그래요. 그래. 뭐 하는데? 무슨 곡 하시는 거죠? 동근이 형. 한동근 씨요? 네. 야. 소설의 마지막을 써. 마이크 저 앞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약을 하지? 우와. 귀여운가요? 진짜 속이 귀여워. 울렁거린 남정. 토할 것 같아. 텔미와 해볼까?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동이 껴있어요. 자 오랜만에 문앤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인 디엣 가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와우 그게 너무 길죠? 이 소설까지만 쓰셔도 될 거예요. 이용 시옷 시옷. 한 키 내려주시고요. 내리셔야 돼. 오야, 귀여워. 와우. 또 노래방 화면에선 또 우리 또 정말 계신. 완벽하게 몰라요. 다시 뱉어
점수가 여러분들이 적어주실래요?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은 나중에 노래 다 끝난 뒤에 팬 여러분들의 댓글을 확인해서 팀을 그 누가 우승을 했는지 정할까요? 아, 아 제가 그 휴증이 너무 크네요 저거. 지금 왜 이렇게 힘들죠? 대박이지 않아? 나도 되게 힘들었어 방금 하면. 네. 자 그러면 저희 팀 노래를 해볼까요? 뭐 불러요? 노래 뭐 하실래요? 뭐 아무거나 좋아요. 두 분이서 하고 싶은 거 이거. 방금 진짜 힘들었어. 저는 저거 하고 하니까 저는 춤을 추겠습니다. 지금 빨려서 율동을 하겠습니다. 뭘 불러야 되지? 그거 하실래요? 뭐요? 넉. 넉시 뭐야? 아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대박인데. 아 있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다. 나 머리. 아까 회사 회식 오는 거 같네요. 저희 지금. 없네요. 마이크 밑에 없나? 어 마이크 맞나? 있다. 제가 잘 모르긴 한데 영재 씨 해주세요 거의. 아 어제 있나요 마이크? 이런 거 있냐? 꿈에도 몰라. 어 정 부장님. 어 축하드립니다. 등남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박수 여러분. 아, 행복하겠어. 네 잡고 함께 가. 그곳엔 나만 혼자야 멀찌감치 함께 앉았던 사랑을 속삭였었던 조그맣고 낡은 편지도 보여 밤하늘의 별보다도 빛나고 달빛보다도 예쁜 네 모습을 너의 그 모습을 내게 다시 가져다 줘 Seems right for me 되돌릴 순 없니 baby 아름답던 대로 행복했던 대로 그대 그날들로 Seems right for me 돌아올 수 없니 baby 미소를 짓던 네가 날 안아주던 네가 오늘 밤엔 자꾸 생 죄송해요 노래를 잘 모르겠네요 제가 아, 젤로 타임 그 다음에 아, 젤로 타임 아 예 마주 앉아 두 손 꼭 잡고 고파도 난 옆에 없는데 내 곁엔 없는데 yeah. 이렇게 나만 혼자야 도대체 왜
내가 그리워 내 따뜻한 글 속에 너만 생각나 You still stand there for me You still (웃음) 아, 명함인가요? 네, 명함. 아, 감사합니다. 아. 연예인 되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예. 이거네요, 친구. 캐스팅 매니저인가? 아, 저희가 지금 아, 노래를 좀 뭐랄까요? 아, 알던 노래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저거 후유증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여러분. 아, 지금 속이 아, 아 지금 시몰아치고 있어요. 토할 뻔했어요, 노래. 네. 근데 왜 점수가 저희가 저희 유도한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런가요? 네? 뭐라고 해? 써 있어. 저희가 안 나오니까 그 BTS 멤버들이 항상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선물은 모든 멤버에게. 와! 선물, 선물. 대시. 네. 왜 그거 부를래? 뭐요? 하늘을 달리다. 아 힘들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멤버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야. 선물이 궁금하시죠? 네. 라고 써 있네요. 여러분 두고 두고 두고. 생각보다 오늘 와 저 뭐야? 어 굉장히 들어오는 느낌인데요? 은박지가 어 밤에 원하는 음식 쿠키. 와! 그거 했잖아 우리. 야 와. 원하는 음식을 케이터링이라고 하자. 출장 잠시만요 발이 껴가지고. 발이 껴서. 오. 아 근데 이거 쓰지 않았어요? 저희 그거 뭐지? 카레? 인도 커리로? 아 쓰긴 했는데 선물이라잖아요. 저희가 출장 뷔페를. 와 대박이다. 아니, 출장 뷔페. 어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도 오늘 출장 나왔는데 아. 같이. 잠시만요. 와 여러분 출장 뷔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어 잠깐만 와우. 이거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오오 오. My fruit. 자, 여러분, 어? 공개. 와, 와, 와. 어, 이건 밥 안 먹었지.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대박이다.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요? 야, 자 여러분. 자, 일단 먹을까요? 일단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와, 여러분, 와. 나 여태까지 와. 진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내가 또 자네들을 위해서. 야, 내 부장으로서. 자, 밥? 여러분. 우린 정대현 부장님. 등맨 축하 파티입니다. 야! 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먹어요? 와, 진짜 저희끼리 먹어요? 왜 다 같이 드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다 같이 먹어요. 다 같이. 어차피 다 못 먹어요?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아니, 이거 와. 에요? 와, 맛있다. 와, 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채팅창을 읽고 싶은데 채팅창이 제가 읽을게요. 이거 안 되나요? 야 진짜 맛있다. 와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굉장히 하이 퀄리티. 와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와 아 우리 BFF 컴백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와, 저희가 컴백고요. 봤잖아요. 왜 모른 척해요? 아, 많이 들어서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컴백고 첫 방송이잖아 지금. 아 그렇네요. 예. 먹고 열심히 활동하시라고. 와, 굉장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와,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와 대박이다. 원남불쌈이에요? 응. 오 이게 뭐야? 저희가 어차피 먹어도 이따가 가서 안무 연습이 있기 때문에 커피다. 커피예요? 나 이거 못 먹어. 아 이거 정말 대단해요. 진짜 맛있어. 자 댓글이 읽고 싶은데 댓글이 왜 안 올라오죠? 콜드브루? 저걸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햄버거 먹을래요. 아 묻히면 안 돼. 자, 스타일리스트 누나가 화내니까. 자 잘 먹어달라고 여러분. 네. 아니 이게 내릴 수가 없어. 와 진짜 이건 혹시 이거 해줄까요? 해줄까요? 먹을래요? 와. 난 저게 뭔지 궁금해. 저거 노란 거. 저거야. 와 정말 정말 와. 오. 맛있다. 잡아봐요. 와 햄버거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먹어볼까? 은정씨 팬분들께서 은정씨 먹으라고.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가 부릅니다. 와우. 아 여기 잘라놓은 거 있어 이거. 야 이거 먹었다고 타면은 진짜 그게 말 그대로 벌칙인데요? 와 바로 올라갈 것 같은데? 진짜 맛있다. 맛있나요? 어떻게 맛있나요? 맛있어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너무 많았어. 우리도 노래 진짜 많이 냈네요. 많이 넣지. 이거 볼까?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찬오빠 먹으래요. 에이. 가장 많은 댓글이 찬오빠도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숨켜 가서 이제 제가 가서 안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드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즘에 먹고 있는 걸 준비해서 갖고 왔어요. 뭐죠? 순리 도시락? 아니요. 껌이요? 예. 이거 컨셉인가요? 이렇게 같이 안 했죠? 좀 과한데요? 살짝 컨셉이 너무 가미된 듯한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지만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예, 이왕 뺀 거 탄력 받았어요. 아. 맛있어. 내가 용국이 형 거 돌아갈 테다! 저희가 이거는 꼭 따서 용국이 갖다 줄까요? 따로 또 저희가 용국이 형 거를 챙겨서 가져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화가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 주에도 또 있으니까요. 이거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네. 진짜 맛있어. 이거요? 응. 자 이제 역시 헤어 TV는 올 때마다. 저에게 더 뭔가를 주시네요 항상. 그러니까요. 저번 신용재 형님 번호도 주시고. 어 연락하셨나요? 연락했어. 했죠. 어 만남이 성사되었나요? 아직은 안 만났어요. 아. 형님 지금 앨범 내셔서. 아 빌려줄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있어? 예. 네. 많이 먹어.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비로 맛있다. 네, 1화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진짜 맛있다. 예, 예.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요. 이거 뭐 들어 있어요? 이거 안에 거. 맛있는 거. 네, 맛있는. 긍정이. 형, 여기서 하세요. 안에 꽉꽉 채워져 있다. 여러분, 제가 껌을 조금 씹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 뇌는 먹고 있다고 착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게 연어. 연어야? 응. 연어다. 형 연어는 잘 안 치지 않아? 지금 시원한데. 연어예요? 나 진짜 안 먹었어. 혹시 연예인이야? 좋아. 자 여러분. 근데 아유 죄송해요. 뱉어버렸네. 못난 놈 뺨을 대거라. 어? 못난 놈 뺨을 대거라. 아, 저 팬분들이
순찬형이 꼭 먹으라고. 여러분 걱정 마세요. 안 보는 곳에서 드실 겁니다. 숙소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깍둥기도 시켜 먹고 자장면도 시켜 먹어야지. 자, 그래서 얘가 예. 이제 저번에 공약을 걸어서 제가 이제 이번에 베이비 사생활을 2회 같이 하게 되었는데 첫 회를 이렇게 성대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입 닦으세요.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예.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이 공간에서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 9시부터 BAP 사생활 2회가 네. 헤이오 앱과 중국의 라이칸 씬 네, 그리고 에미를 통해서 저희 BAP의 사생활 2화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 팬분들의 아이디. 예, 아이디입니다. 머리가 이상하네요. 중국 팬 여러분들의 네, 종욱씨 집 사가야겠다. 자,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거니까 예. 다음 주에 저희가 오늘 뭐라고 할까요? 살짝 맛배기? 네, 맛배기! 오늘은 맛배기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음 지금 주에 저거 했는데 다음 주면은 그냥 진짜 여기다 롤러코스터 설치하겠어요. 네, 다음 주에는 주에 여러분 네, 더욱더 재밌는 네. 프로그램을 막 다음 주에 막 오버치하기 막 이런 거 아니지? 네, 프로그램을 갖고 저희가 이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롤 1대1 막 이런 네, 최준용 더쇼 좋지 문젤로 센차이성이 뒤 YYJRRR 롱시시 BAPC 팡롱고 더쇼 타이양 팡롱케이 베이비 판체워이더 최준용 센칭춘롱 베이팡롱고 두고 만창쉐이괴 정주용차이 예. 와 어렵다 예. 뭐였다고요? 이건 어렵다. 네, 채팅창 좀만 더 읽어주세요. 네. 잠시만요, 먹는 거 인증샷 SNS에 올려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 꺼지는 순간. 그리고 사실 저 속 괜찮고요. 저 굉장히 건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말도 좀 하세요. 여보 씨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네. 다 여러분들. 오우 야, 오우 엄청 빨라요. 이성경님, 공유리, 혜연, 꾸라닛님, 등민이, 뭐, 야니, 선은혜, 야니, 서현뱁, 브잎, 영재수지, 이다비, 선아, 우진, 다비현, 김재현. 야 대결하자. 대현삼아, 월, 이매경, 문현정, 이진, 문익, 정대현, 여정, 주영재, 이세근, 유미, 예피, 김유아, 김민경, 권예지, 권예지, 안시은, 김다현, 송혜연, 송선호님. 아야. 자 이렇습니다. 예, 뭐 등등 있네요. 자, 지금까지 네, BAP였고요. 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9시에 MBC 헤어 앱과 라이칸싱 에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더 옆. 재밌는 콘텐츠로 네. 다음 주에 찾아올 테니까 다음 주도 네. 잊지 말고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저희 BAP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 우리 BAP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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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짜잔.